올댓부츠의 축구용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위 링크를 클릭해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축구와의 모든 것 올댓부츠입니다. 오늘은 푸마에서 출시한 새로운 터프화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박스를 열어볼게요. 오늘 준비한 것은 푸마의 울트라 5 프로 케이지입니다. 푸마의 스피드 사일로인 울트라 라인에서 나온 터프화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푸마답게 화려한 디자인으로 제작됐고 발볼 부분은 외관상으로는 넓게 제작된 것처럼 보이네요. 울트라 5 프로 케이지의 어퍼는 직물 가피 위에 단단한 합성 소재가 적용된 설계입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표면은 단단한 편인데 손으로 눌러보면 생각보다 얇고 문제될 정도로 뻣뻣하진 않습니다. 어퍼 표면에는 그립 컨트롤 프로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손으로 만져보면 마치 고무처럼 뻑뻑한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발가락 끝부분에는 한 겹의 투명 코팅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코팅은 정말 미끄럽습니다. 발등부터 발목까지는 신축성 좋은 니트가 적용됐습니다. 발을 일체감 있게 잡아줄 설계입니다. 추가로 발등 중앙을 가로지르는 얇은 인조 소재가 있는데요. 발등 부분이 과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로 보입니다. 중족부부터 뒤꿈치 부분까지는 파워테이프 프레임이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견고한 파워테이프 부분이 발을 잡아주고 터프화에 틀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정적인 방향전환을 할 때 신발을 지지해주는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뒤꿈치 부분은 발을 잘 감싸줄 것처럼 깊게 제작됐습니다. 내부에는 스웨이드 소재가 있고 쿠션이 두툼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인솔은 오서라이트 오썸 인솔입니다. 이 인솔은 열과 냉기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뛸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열 혹은 냉기를 막아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인솔의 두께는 얇은 편이고 말랑말랑합니다. 윗면은 손으로 만졌을 땐 미끄럽게 느껴지네요. 발바닥 아래에 있는 미드솔은 프로폼 라이트 미드솔입니다. 푸마의 프로폼 라이트 미드솔은 푸마의 러닝화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가볍고 반발력 좋은 EVA 미드솔입니다. 손으로 눌러보면 정말 말랑말랑합니다. 요즘 나온 터프화들 중에 가장 말랑말랑한 미드솔인 것 같습니다. 아웃솔은 고무로 제작됐습니다. 아웃솔 디자인이 아주 강렬한데요. 쉽게 휘어질 정도로 유연합니다. 스터드는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길이는 터프화 기준 낮은 편으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무게입니다. 울트라 5 프로 케이지의 무게는 270mm 기준 약 267g입니다. 이 정도 무게면 터프화 기준 보통 수준의 무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푸마의 터프화인 울트라 5 프로 케이지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좋게 느껴졌고 발볼이 넓어 보여서 실착이 궁금해졌습니다. 저희는 이 제품을 착용해본 후에 실착 리뷰로 전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올댓부츠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